한번 얼굴을 최대한 가려야 돼, 햇빛에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Hold on, girl, now wait just a minute. I've got something to say. You should hear it. I'm happy to make time for your feelings. But you have to admit. 이게 다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저 오늘 샤워할 수 있을까요? 57.8. 와, 진짜 개운해요. 강 쇼! 15분 뒤에 물로 닦아내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엄마! 안녕? 엄마 얼굴을 최대한 가려야 돼, 햇빛에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하늘 좀 봐봐, 하늘 좀 찍어봐. 와, 진짜 좋다, 그치? 따뜻하고. 오늘은 우리 아이가 몸이 완벽하게 다 나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0분입니다. 지금 아이를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요. 저는 열심히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현재 온도 47도, 최고 온도, 아이고야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고 온도 56도, 거의 봄 날씨예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정말 100만 년 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얼른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이런 원초적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이 학교 등교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출근을 했습니다. 다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막 집에 와서 이제부터 정말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준비를 하면서 뭘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이 일일 천연팩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사과팩을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사과팩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 사과팩 한 다음부터 피부도 진짜 많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많이 보들보들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연팩을 또 막 찾다가 진짜 괜찮은 또 천연팩을 하나 찾아냈어요. 바로 바나나팩인데요. 이 바나나가 진짜 효능이 많더라고요. 일단 바나나팩은 보습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다크서클하고 약간 검은 스팟 있죠. 이거에 진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 저도 그 보습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나나팩을 출발을 했어요. 꽤 꾸준히 해온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세수도 안 했고 그냥 치질도 안 했대요. 지금 되게 더러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일단 뭐 샤워하고 이러기 전에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빵도 없고 밥도 없고 마지막 밥 있는 거 볶음밥해서 아이 싸서 보내고 그랬더니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일단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빵집, 베이커리를 갔다 올 거예요. 이제 우리 집 막내딸 스노이를 데리고. 자, 먼저 갔다가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바나나 팩을 얼굴에 올리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질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can I have a chicken and mushroom tartare? Chicken and what? Mushroom. Do you want to warm up? Yes, please. To go. Cover. Cover. Thank you. Hey, bro. I'm fin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njoy.제가 세수도 안 한 얼굴이지만 지금 얼굴에 선블럭을 발랐잖아요. 근데 이 선블럭을 그냥 가서 비누로 지우기에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렌징 워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요 가르니에 클렌징 워터인데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싸게 줬어요. 한 만 원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찍으려고 그러다가 떨어뜨려 갖고 여기 지금 거품이 생겼는데 원래 거품 없어요. 근데 깨졌냐? 이렇게 막 축축하지? 자, 그래서 이걸로 얼굴을 이렇게 화장솜을 이용해서 듬뿍듬뿍 하세요. 싸잖아. 그래서 이걸로 얼굴 한번 닦아볼게요. 이 설명서를 보면은 아이 리무버도 되고 클렌징도 되고 다 겸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닦아낸 다음에 씻지 않고 그냥 자도 된다고 써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뭐 얼굴에 자극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얼굴 닦아냈잖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묻어났는지. 이거 누렇게 된 이게 다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묻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셨어도 꼭 이렇게 한 번 더 클렌징 단계를 거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자, 저는 이제 정말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 샤워를 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얘인데요. 엡손 솔트는 황산 마그네슘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입욕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좋냐면 근육통, 그리고 피로회복,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특별히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산 마그네슘을 제가 찾아보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피로회복 입욕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입욕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샤워할 때 바디워시에 듬뿍 묻혀서 그냥 몸에 같이 씻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는데도 라벤더 냄새가 솔솔솔솔 풍겨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릴렉스 되는 느낌이요.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소금처럼 생겼는데요. 그냥 생긴 건 소금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일단 각질 제거하는 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용이 너무 편하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저 요거 8불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만원 정도? 자, 요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엡손 솔트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요게 황산 마그네슘이고요. 저 오늘 샤워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날 새겠어요. 자, 이제 정말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샤워를 마쳤습니다. 바나나 팩을 만들기 전에요. 지금 현재 얼굴이 땡기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스킨을 지금 발라보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는 그 스킨 순한 토너에다가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을 섞어서 그걸 토너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로즈 부위를 넣어서 또 새로운 토너를 만들었어요, 미스트를.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로즈 오일이 한 다섯 방울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순한 토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요, 먼저 얼굴을 닦아내고요. 그리고 바나나 팩을 올릴 거예요. 자, 이제 안 땡겨요. 자, 이제 바나나 팩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Come on. 자, 바나나 팩의 준비물은요, 바나나, 꿀, 밀가루. 이렇게 세 가지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바나나는 이렇게 작은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요거 지금 거의 상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요거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요 사이즈도 다 쓰면 너무 많더라고요. 요것도 반으로 잘라서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큰 사이즈의 바나나면 정말 한 4분의 1 정도, 한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바나나, 이왕이면 바나나 유기농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얼굴에 닿는 거니까 농약 없는 걸로, 깨끗한 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반 개에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데 그냥 저는 눈치적으로 적당히 넣겠습니다. 이 정도? 약간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그냥 딱 먹어도 되는 상태.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제가 사과팩을 소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언니 너무 질질 흘러요, 막 물이 목까지 흘러내려요 라고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잊고 얘기를 안 해드린 게 있어요. 바로 얘예요, 밀가루. 얘가 천연팩에서 이 점도를 맞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밀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저는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눈짐작으로도 가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밀가루를 넣었어요. 그리고 바나나는 그냥 포크로 이렇게 뭉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쉽게 잘 뭉개집니다. 자, 밀가루를 좀 많이 넣은 듯 싶었는데도 다 으깨고 나니까 물기가 나와서 이렇게 걸쭉하게 바뀌죠? 자, 요걸 이제 바로 얼굴에 올려주시면 돼요. 바나나 팩! 좀 촌스럽다 생각할 정도로 고전적이죠. 하지만 요즘 시중에 나오는 좋다 하는 마스크팩에 절대 뒤지지 않는 효능이 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을 때요, 이 바나나를 으깨서 얼굴 전체에 바르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바나나 유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보습에도 좋고요. 혈행도 촉진되기 때문에요, 안색이 좋지 않고 거친 피부에 참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오늘 꿀하고 밀가루를 이용했지만 바나나에 요거트와 꿀을 넣어도 좋고요. 또 혹은 제가 좋아하는 천연오일을 섞어도 좋습니다. 바나나팩은요,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팩을 딱 맞추면 얼굴이 물을 머금은 것처럼 아주 촉촉해져요. 피부 컨디션이 안 좋다 할 때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에도 무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바나나 팩의 가장 주의점은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팩이 마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닦아내주세요. 바나나가 마르면요,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참, 바나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15분 뒤에 물로 닦아내시면 돼요. 저는 15분 뒤에 다시 올게요. 자, 이제 막 팩을 다 마치고 막 세수하고 온 상태고요. 제가 지금 수분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수분 측정기가 있는데 지금 0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뭔가? 오, 대박. 55.7%가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제가 보통 재면은 20에서 30%도 안 나와요, 잘. 근데 와, 55.7. 진짜 이 보습에는 이 바나나 팩만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도 막 더듬어. 자, 이렇게 수분감이 가득한 얼굴에 아까 뿌렸던 이 제가 만든 스킨을 얼굴에 고루고루 발라줘요. 이렇게. 넌 뭐니? 코 옆에. 와, 진짜 개운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바나나 팩 진짜 강추입니다, 여러분. 강추. 강추! 나갈까, 우리 스노이도?
엄마랑 같이 나갈까? 알바 가자. 이뻐라. 가자. 갈까? 와, 바람 장난하게 온다. 이쪽에 보면 우리 집 막내딸 스노이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뭐 먹니 근데? 뭐 씹어 먹니? 어? 플라스틱 드세요? 이거 주세요. 엄마 주세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줘, 엄마 줘. 줘. 네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줘.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줘. 라비. 러비 착하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어? 이게 뭐야? 혼나. Hi Alexa. What's the weather today? Right now in Bayside, it's 52 degrees Fahrenheit with clear skies and sun. Today's forecast has partly sunny weather. With a high of 55 degrees and a low of 39 degrees. 고마워. Thank you. 자, 보셨죠? 저희 집 친절한 알렉사가 말해줬듯이 뉴욕 오늘 날씨는 화씨 53도예요. 섭씨로는 영상 11에서 12도 정도 돼요. 따뜻한 편이죠. 올겨울 뉴욕은 정말 따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수다를 좀 떨려고 합니다. 이거 따뜻한 생강차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라디오에서 일을 한 지 12년 정도 됐어요. 네, 요즘 장장 12년간 다녔던 라디오 방송 일을 잠시 쉬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고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방송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지 않았나. 네,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아주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한 3시 40분 정도 됐는데 한참 이렇게 업무에 바쁠 시간에 아주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또 저희 집에 풍산개가 한 마리 있어요. 저희 집 막내딸인데 우리 스노이랑 놀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댓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호들갑을 떨었던가요? 저는 찍을 때 전혀 그렇게 느끼질 않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희 앞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의 스타일을 좀 아실 텐데 저는 요즘 보통 뷰티 관련해서 이제 리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 영상의 대부분이 좀 호들갑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저의 진짜 성격이에요. 좀 얌전하고 또 차분하고 이런 거랑은 좀 성향이 틀려요 제가. 다만 그간 올렸던 영상들하고 성격이 좀 다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좀 더 흥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아, 또 흥분하려고 그래. 차분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딸이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어요. 기침을 시작해서요. 더군다나 저희 가족들이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단 말이죠. 다녀와서 애가 기침을 시작하니까 엄마 마음에 정말 철렁하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대답도 못 들었고요. 부모라면 이럴 때 진정이 잘 안 되겠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는요. 여전히 너무너무 조용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가 굳이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한인마트를 딱 갔는데 이 처음 보는 일이 제 눈앞에 딱 벌어지니까 저는 그냥 놀랬어요. 아니 제가 뭐 한다고 여러분께 사재기를 권합니까? 제가 왜 여러분께 위협을 해요? 제가 여기에 사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도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곳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 그리고 들은 거를 그냥 그대로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몇몇 분이 당신 조회수 올리려고 오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영상을 딱 올리죠.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이 유튜브에 노딱을 딱 붙여줘요. 노딱 뭔지 아시죠? 노란 딱지. 이게 붙으면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딱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그 사태와 관련된 영상이 딱 두 개 올라갔는데 둘 다 노딱이 딱 붙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영상을 만들었다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래도 의심스러우시다면 제 이전 영상들을 좀 한번 쭉 이렇게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투가 원래 어떤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오버하고 더 오도방정을 떨 거예요. 저는 이곳 뉴욕에 저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곳을 벗어난 곳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댓글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계신 분들이 현지 상황을 다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곳은 그렇구나, 이곳은 어떻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또 제 목소리가 너무 호들갑스럽고 오도방정이라 불편하셨다면 정말 사과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차분히 캄해서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의 그냥 한계치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톤이 올라가서. 자,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가정의 주부로 진짜 진심으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자,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얘기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좋으시던 싫으시던 저는 꼭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제가 뉴욕에 살고 있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버하는 거, 이 컨텐츠의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